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 동장군보다 더 무시무시한 장군, 이순신 장군의 3부작 그 마지막 이야기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의 배우 이무생 씨,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무생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5833님이 평생 명품은 쳐다도 안 봤던 저인데 엄마께 외칩니다. 엄마, 나 이무생 로랑 좋아해. 감사합니다. 9190님이 이무생 로랑님 다 좋은데 하나만, 딱 하나만 고쳐주세요. 제 심장이요. 이무생 씨만 보면 자꾸 심장이 뛴대요. 아, 저도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서. 오, 예. 왜요? 아, 이 생방이니까 네. 되게 괜히 떨리네요. 1년 전에 와봤는데도 네. 네. 역시 떨리면서 네, 설레기도 하고요. 떨기도 하세요? 아, 그럼요. 와, 항상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하나도 안 떨리실 것 같은데. 8203님이 이무생 씨 예전에 김선영 배우님이랑 고요의 바다로 오셨을 때 생각난다고. 그때 보라로 봤지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아, 잘생긴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요. 맞아요. 작년 아, 1월이었죠. 네. 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야, 예,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어야 했는데. 그랬군요. 예, 그래도 이렇게 좀 나아져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뵈니까 더 좋은데요. 그러게요. 하지만 요즘엔 독감이 유행 중이라. 아, 맞아요. 독감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태수님이 이무생님 진심 잘생기셨다고, 와, 감탄이 막 나오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혜님이 와, 진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더 글로리에서 이무생 씨 보고 깜짝 놀랐다고. 사이코패스 연기 완전 시강이었다고. 평소에는 엄청 이렇게 다정하신데 어쩜 그렇게 싸늘한 눈빛이 나오나요. 그래서 저희가 더 글로리에서 그 한 장면, 명장면이었죠, 준비해봤는데요. 잠깐 같이 들어볼까요? 제가 글쎄 죽어 없어서요. 너 같은 쓰레기가 가명이나 받자고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내 아들을 지옥에 보내놔? 나 여기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편하고 좋아요. 그럼 되지. 편지는 왜 보내는 거야? 심심해서. 그래서 지옥 갔어요, 아드님. 특별 출연으로 신스틸러라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다고요? 예, 저는 예, 절대 예상 못했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열심히 와, 멋있게 하셨는데 이렇게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진짜 최고였고 너무 소름이 끼쳤고 진짜 멋있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근데 연기를 마치고도 진짜 이랬을 것 같아요. 후폭풍이 몰려와서 많이 힘드셨다고요.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근데 배우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어떤 감정의 찌꺼기들을 사실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래야지 또 그 다음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이무생 씨가 주인공인 더 글로리 시즌3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고. 이무생 씨는 어떠시냐고. 아, 만약에 다음 시즌이 생긴다면 또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는데요. 아이, 너무 좋죠. 너무 와, 양들의 침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0332님이 섬뜩한 악역을 그렇게 멋있게 하시는 분인데 평소에 구멍이 많다고 들었다고. 물건을 잘 잃어버리신다고 하시던데 진짜냐고. 요즘에도 잃어버린 물건이 있냐고. 지갑 우산은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요? 예, 근데 요새는 아직까지는 예, 다행히 잃어버린 게 없고요. 네. 예, 조금만 더 있다가 잃어버릴 예정입니다. 1923님이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저희 엄마가 드라마 마에스트라 보면서 이무생 씨한테 홀딱 빠져있다고. 이영희 씨를 괴롭히는 집착남인가 했는데 보지마, 이 한마디에 세상 멋있는 첫사랑남이 됐다고. 이 반응 아, 느끼고 계시죠? 아, 예,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예,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직진남 예, 유정재 역으로 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와, 근데 이 장면 연기하면서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또 하셨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자신의 남편이 모르는 그 여자와 키스를 하는 장면도 충격적인데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있는 그 여자의 어떤 전 남친이 또 갑자기 보지 말라고 하니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그 상황들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서 저도 보면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드라마 초반이긴 하지만 선역 같으면서도 악역 같으면서도 선역인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제 앞에 이렇게 본 것이 이게 선역인지 악역인지 참 분간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작가님이 잘 이렇게 써주신 것 같고 제 캐릭터에 어떤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방으로. 네.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착할 수만도 없고 나쁠 그럼요. 수만도 없고. 네. 극 중에서 이영애 씨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직진남인데 이영애 씨와의 또 호흡은 어떠셨냐고 궁금해하시네요. 아 너무 좋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영애 선배님은 그 등 뒤에 뭐 이렇게 날개가 하나 있으신 것처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천사시고요. 네. 현장에서 항상 웃으시고 뭐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드시고. 저 뭐 연기하는 데 있어서 네. 뭐 모든 조언이 다 해봐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갖고 계셔서 현장에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뭘 드시긴 하세요? 산소만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산소만 드실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도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안심했습니다 저도. 생로랑님이 이무생로랑님 요즘 저처럼 입덕하는 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찐 팬들이 몰려오고 있네요. 인기 실감하시냐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네. 또 더 실감을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구구사님이 이거 재밌네요. 이무생님은 취미도 고급스럽더라고요. 네? 책 읽다 잠드는 거라는데 설마 혹시 책 펼치자마자 잠드는 거냐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책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 잘 배고 자면 되게 잠도 잘 오고요. 네, 그런 취미 네, 저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읽는 분이 대단하신 거죠. 다른 취미도 혹시 있으시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특별히 저는 뭐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요. 요새 이제 조깅 같은 거 합니다. 근데 30분 정도 쉬지 않고 달리기. 어디서요? 저희 뒷산이 딱 30분 코스가 있어요. 추운데요. 네. 근데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재미가 있어서 힘들만 하면 이제 내리막이 있고 또 내리막에서 이렇게 쉬어 가다가 또 오르막이 있으면 또 한번 달려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땀이 나니까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같네요. 예, 30분 맞습니다. 30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리신다고. 네. 0936님이 배우님도 영화 개봉하고 나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검색해보고 하냐고. 많이 하진 않는데 특히 요새 이제 영화가 개봉한 만큼 네, 드라마도 노량 죽음의 바다 개봉 한 만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스코어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5711님이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어제 개봉을 하자마자 보고 왔다고. 외장 고니시 역을 맡은 이무생님이 살짝 미어 보이는 건 안 비밀이여 하셨습니다. 아유 그만큼 영화를 또 이렇게 몰입해서 네. 봐주셨다라는 반증하니까요. 너무 전 좋은데요. 맞아요. 네. 저도 진짜 근데 적인데 되게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또 멋있으면서도 멋있어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보게 됐던 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개봉하자마자 예매량이 32만 장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의 예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작들을 뛰어넘는 시리즈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무생 씨가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임진왜란 발발로부터 7년이 지난 1598년 12월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수장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왜군들이 조선에서 황급히 퇴각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군을 완벽하게 섬멸하는 것이 이 전쟁을 올바르게 끝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와 조명연합 함대를 꾸려서 왜군의 퇴각로를 막고 적들을 섬멸하기로 결심합니다.
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김한민 감독님의 이순신 3부작 중에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시리즈죠.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순신 장군님의 팬이라서 전작부터 꼭 참여를 해보고 싶어했던 그런 작품이었다고요. 그렇죠. 뭐 이순신 장군을 안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없죠. 없죠. 네. 근데 저는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고 예, 막연하게나마 뭐 어렸을 때도 칼싸움 하면서 예, 저는 놀았고요. 그렇게 네. 그렇게 막연하게 이순신 장군님의 사랑을 표시하고 있다가 이런 좋은 기회에 이제 그것도 이 김한민 감독님의 3부작 그중에 마지막인 노량 죽음의 바다를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했죠. 네, 이무생 씨는요 외군의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 역을 맡으셨습니다. 이거 맞나요, 고니시 유키나가? 네, 맞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네, 고니시 유키나가는 상당히 이성적인 인물입니다. 예, 뭐 상인 집안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산도 빠르고. 그리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순신 장군을 제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김한민 감독님이 이무생 씨에게 고니시 역을 맡기면서 필요 이상으로 나쁜 인물처럼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문을 하셨다고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어쨌든 적군이기 때문에 네. 뭐 악역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악역으로 보여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그 감정선만 따라가도 그 다음은 관객의 몫이다.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배우로서 어떤 편견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과연 이 작품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셨고 예,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감독님이 이 고니시 이야기를 담은 책도 선물해 주시고 이무생 씨도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책 숙적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예, 거기서 이제 저 아닌 가토라는 또 외장이 있는데 그 둘이 서로 앙숙이에요. 네. 예, 그러면서도 한 목적을 갖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작진 분들이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사료들이 있어요. 예, 그것을 통해서 이 작품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끝나고 나니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져서. 예, 자, 이무생 배우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이상은님의 그대 떠난 후입니다. 아,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노래는 이 곡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사실 얼마 전 한 몇 달 전부터 이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가 되게 좋아요. 네, 저도 이 노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들었었는데 네. 빠져들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들어보죠.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동희가 사랑하는 배우 이승호가 너무나 사랑하는 배우 최민호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장동윤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장근석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이무생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우리 같이 들을래요? 이야, 너무 좋네요. 2729님이요. 오늘 회사에서 직원들 전체 노량 보러 간대요. 이무생 씨가 외장으로 나오신다니 너무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단체 관람 좋네요. 지인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 가족 총 출동해서 노량 보러 가려고 예매를 해두었다고 너무 기대가 된다고.
와, 단체 관람 많이 하시네요. 은주님이 조조부터 심야까지 매진이에요. 맞아요. 매진이라는 소식이 많더라고요. 네. 관계자분들 영화관 더 열어달라고. 이미 근데 많이 갖고 있죠. 근데도 매진인 거예요. 그러게. 대단하네요. 이무생 씨의 M자 변발 분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짜 저는 처음 등장하시는 순간 못 알아볼 정도로. 네. 와, 스스로도 못 알아보셨었다고요? 예, 저도 사실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만큼 그 분장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디테일하게. 예. 3시간이 걸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뭐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요. 예,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죠. 아이고, 3시간 동안 그럼 뭐 하고 계세요? 일단 분장부터 시작해서 네. 가발도 쓰고요. 예, 수염도 붙이고. 이제 그런 거 마무리 다한 다음에 이제 갑옷을 최종적으로 입게 됩니다. 그럼 막 뭘 핸드폰을 하거나 뭐 대본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가만히 있었어야겠네요. 네, 사실은 그게 또 나름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머리를 움직이게 되면 또 안 되니까. 아이고. 예. 그러셨구나. VIP 시사회를 본 이무생 씨 주변 분들도 이무생 씨를 못 알아보셨다고. 저도 초반에는 나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배역도 알면서도 맞나? 맞는 건가? 이러면서 계속 봤던 기억이. 네. 우리 서로 다들 몰라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투구도 쓰기도 하고 네. 워낙에 분장이 강렬해서 저 사람이 너 맞아? 이러면서 서로. 촬영하실 때도? 네, 네. 아, 그랬군요. 두꺼운 갑옷의 무게만 또 30kg였다고요? 아이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움직이기 힘들어서 타이밍을 잘 살펴야 했다고. 야, 이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또 30kg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뭐 고증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웬만하면 진짜 갑옷을 공수해 오기도 하고 그랬구나.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똑같은 어떤 재질로 만들었고요. 세상에. 네,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갑옷을 벗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시 하려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입기 전에 마무리를 다 하고 또 촬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물도 못 드셨겠어요. 네, 뭐 적당히 먹었습니다. 고니 씨의 오른팔 아리마 역으로 배우 이규영 씨가 함께합니다. 두 분이 함께 일본어 수업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때가 또 코로나가 아직 시기였기 네. 때문에 이렇게 뭐 만나는 게 또 쉽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그거고 서로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만나서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줌 수업을 통해서 줌으로 예, 숙제 검사 받듯이 예, 혼나가면서. 와, 근데 일본어가 보통 일본어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은 게 고어라서 정말 네.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고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저희는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일단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입으로 기억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탁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현장이 너무나 뭐랄까요. 진짜 긴박하게 네, 돌아갔을 긴박하게 것 같아요. 예, 돌아가기도 네, 하고. 많아서. 그래서 뭐 NG나 이런 것이 나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NG를 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5443님이요. 이규영 씨랑 이번에 처음 만나셨는데 원래 친했던 동생처럼 잘 맞으셨다고 들었다고. 예, 처음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만났는데 네. 진짜 동생처럼 되게 애교도 많고 맞아요. 되게 친절하고 좋으시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분들끼리. 예. 이번 역에서 손짓이나 발짓을 최소화하고 눈빛이나 표정으로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셨다고요. 진짜 영화를 보면 눈빛과 그런 게 진짜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신 거예요? 글쎄요, 일단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네. 고니 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눈짓 하나, 손짓 하나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런 하나하나 감독님과 같이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배우 김윤석 씨가 이순신 장군 역을 맡으셨습니다. 예, 김윤석 씨와 근데 이무생 씨는 영화 거북이 달린다에서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다고 저도 인터뷰를 봤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14년 만에 다시 만나셨다고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제 14년 전에 김윤석 선배님 정말 최고의 배우셨죠.
그때도 근데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시고 네. 더군다나 이순신 장군님을 만나셔서 빙의하셔서 예, 그야말로 성웅이 되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갈게요. 이무생 씨가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면서 골라온 곡이 있다고요? 어떤 곡이죠? 네, 베토벤의 1악장 월광 소나타입니다. 어 왜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이 노량해전을 출정하기 바로 전에 네. 에, 어떤 장군 이순신이 아닌 인간 이순신의 어떤 고뇌에 찬 어떤 연민이 느껴지는 아.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결의가 보여지는 어떤 장면을 생각하면 이 음악이 떠오르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공감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광 소나타로 알려진 곡이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1악장 피아니스트 머레이 퍼라이아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혜정님이 월광 소나타를 이순신 장군과 연결해서 들으니까 더 굉장히 극적으로 느껴진다고. 아, 들으니까 공감이 가네요. 네. 정호님은요 어제 노량 보고 왔대요. 이무생 씨 보면서 속으로 욕하고 왔대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돌을 던지셔도 좋습니다. 돌을 던지셔도 된다고. 네, 배우 백윤식 씨가 또 심의지 역을 맡으셨는데 이무생 씨가 백윤식 씨에 대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바위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아, 진짜. 네, 맞아요. 심아주 역할을 맡으신 네. 우리 백윤식 선생님은 그 자체로 진짜 산만한 바위? 진짜요.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으셔. 예. 멋있으면 안 되는데 연기 너무 잘하셔서 맞아요. 멋있으셔가지고 되게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으셨어요. 맞아요. 네. 해전의 규모가 워낙 어마어마했던 작품이라 촬영 세트장 규모 역시 대단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세트장 처음 봤을 때 어떠셨냐고. 아 진짜 어떻게 찍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 전투씬 같은 거. 일단 네. 그 평창에 있는 네. 그 동계올림픽 실내 경기장 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진짜 광활했어요. 네. 실내 경기장으로 느껴질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였는데 거기에 또 실제 크기와 거의 흡사한 배를 올려놓고 와. 또 그 앞에 어마어마한 그린 스크린을 네. 이제 올려놓은 거죠. 오. 처음엔 되게 막막했어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배우의 직업인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나 다행이었던 건 역시 그 제작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 아 네가 바라보는 게 바로 이러한 영상일 것이다 라고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네.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도움이 됐고 예, 다시 한번 제작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콘티가 있었군요. 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이건 정말 하나하나 계획을 해놓지 않으면 그쵸. 꾸릴 수 없는 판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셨나 봐요. 네. 예지님이 노량에서 더 집중해서 봐야 할 장면이 있을까요? 명장면 궁금하다고 꼽으신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요. 뭐,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한 장면 한 장면 다 뭐 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 네. 다 명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영웅 이순신도 이순신이지만 네. 인간 이순신의 어떤 진면목을 봤거든요. 네, 그런 지점을 또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통 우리 배우들이 관객들 반응을 이렇게 생으로 생생하게 보고 싶어서 몰래 영화관을 찾는 배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무생 씨는 어떠시냐고 혹시 남몰래 가서 볼 거냐고. 예, 뭐 남몰래 보진 않고요. 네. 그냥 저도 편하게 이 노량을 즐기고 싶고 또 물론 시사회를 통해서 봤지만 네. 또 더 큰 화면 뭐 예를 들면 IMAX가 됐을지 4DX가 됐을지 뭐 그런 어떤 영화관에서도 또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화관에서 보면 이 영화는 더 배로 재미를 느낄 맞아요.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예, 또 이 이후에 계속 N차 관람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무생 씨 목격담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진화님이 작년 인사동에서 작은 그릇 사시는 걸 봤대요. 기억하세요?
작년에 예 인사동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불안한데요. 옛날 물건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멋진 외모와 아우라가 빛이 났다고. 아, 네. 인사동이요. 뭐 자주는 아닌데 글쎄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번 오랜만에 갔었던 것 같아요. 옛날 물건 좋아하고요. 저는 그리고 물건을 좀 오래 쓰려고 해요. 근데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잘 잃어버리니까. 잘 잃어버려서. 0102님이 이무생 씨 SNS 보면서 항상 궁금했대요. 어쩜 저렇게 감성 넘치게 사진을 잘 찍으실까? 우리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아, 제가 잘 찍는지 모르. 잘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5996님이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고 연말인데 이무생 씨의 뭐 크리스마스 연말 계획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바쁘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는 뭐 여념 없이. 네. 그 노량 죽음의 바다 무대 인사 도우실 것 같아요. 뭐 지방 싶어요. 투어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네. 일단 부산, 여수는 다녀왔고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경기, 서울 지방 지방 말고 경기,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 예정입니다. 무대 인사를 굉장히 오래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 벌써 어머나 세상에 끝날 시간이라고. 아 벌써요? 네, 광고 듣고 우리 이무생 씨와 끝 인사 나눌게요. 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지금 영화관으로 달려가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봐야 할 영화. 영화를 기대하고 있을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드디어 김한민 감독님의 3부작 중에 마지막 노량 죽음의 바다가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의 배우 이무생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이무생 씨의 추천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네, 마이클 부블레의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입니다. 네,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니까. 맞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짧고 아쉬웠어요. 우리는 또 만나 뵙길 기원을 하면서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